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토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함께 있는 이 토지는 전체 면적 13,754평방미터, 약 4,160평입니다. 경기 남부에서 1시간 남짓이면 도달 가능한 이 토지 주변 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천읍사무소는 5분 정도면 갈 수 있으며 홍성군청, 홍성터미널, 홍성역이 있는 홍성시내는 10분 정도면 도달 가능할 정도로 민원뿐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편의도 양호한 편이라고 할만 합니다. 광천 톨게이트도 10분 이내이므로 교통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도 20분 정도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상공에서 촬영한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이 토지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오수산을 비롯한 여러 산출비들이 서서히 다가와 지기산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그 아래 정답게 어깨를 맞댄 농가주택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사이에 현 토지가 있습니다. 지목과수원, 전 대지로 이루어진 이 토지는 총 10개의 필지로 현재 농가주택이 들어서 대지 한 필지를 제외한 전과 2개의 필지의 대지는 모두 과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미등기 주택입니다만 대지에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양성화 가능합니다. 과수원은 일반적으로 야산이나 언덕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평지에 있어 추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평토 작업에 큰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면적 중 도로 부분 174평방미터, 약 52평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은 4,318평방미터, 약 1,306평으로 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생산관리지역은 9,262평방미터, 약 2,802평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도로는 현 토지 진입 편의를 위한 사도로 이웃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로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 완료 후면 이 현 토지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좋아지고 사도는 편의에 따라 폐쇄 가능합니다. 상공에서 전체적인 풍경과 지형을 보았으니 이제 지상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마당에 있는 농가주택이 한 채 나옵니다. 입구의 축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채의 창고와 두 채의 별채를 거느린 본체가 있습니다. 창고는 과일 창고를 사용한 듯 합니다. 마당을 사이에 두고 별채가 오른쪽과 왼쪽에 있고 각각 방이 한 개씩이며 왼쪽의 별채에는 욕실과 벽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왼쪽의 별채는 바로 본체의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방 두 개, 주방, 거실,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에서 바라보는 과수원의 풍경이 평화롭습니다. 현 지주의 주 거주지는 따로 두고 왕래하면서 관리만 하고 계셔서 집이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집 주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무리져 피어있는 꽃 무릇의 붉은빛이 화려합니다.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는 듯 합니다. 양지 바른 곳에 소박하게 장독대도 있네요. 과수원은 과수 외에 벚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산딸나무, 수백그루가 어우러져 꽃, 녹음, 결실, 홍엽, 눈 등 계절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할 테죠. 과수원은 워낙 넓어 본체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상공에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전체 넓이를 가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전체 7억 4천만 원입니다. 과수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인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요양시설이나 환경적으로 문제없는 농산물 가공 공장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치적으로도 접근성 양호한 이 토지를 추천합니다. 규모 있는 업체를 운영하시고자 한다면 현재 있는 주택을 기숙사나 사택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